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파괴마법 보러 가죠. 아, 근데 환영을 볼지 파괴를 볼지 약간 고민되는데? 파괴를 일단 보죠. 파괴를 본다고 저번 영상 마지막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리 오거라. 어디 가느냐. 저장하고요. 파괴마법, 이거 마법 추가된 마법들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마법이 굉장히 많아요. 파괴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파괴마법 볼 거라는 거. 내가 네크로맨서 플레이하면 파괴마법을 찍을 필요가 없어 이제. 자, 갑니다. 완전히 이제 공격 계통이죠. 보기에도 화려한 게 많아요. 딱 보면은 디아블로의 소서러스 같은 기술이 같고요. 위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기술 자체는 네 파트로 나눠도 되겠는데. 아, 이거 세 파트로 네 파트로 나누자. 감전상 생명력과 매지카 25의 피해를 준다. 정전기 구름이 목표를 따라주면 126의 피해를 준다. 초급 마법이고요. 굉장히 강력하죠. 우선 굉장히는 아닌가? 아, 써보면 알겠지. 이따가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가져갑니다. 근거리에 기척을 찌는 벼락으로 생명력에 101의 피해를 주고 매직은 그 절반의 피해를 준다. 마법 파괴 마법이네요. 약간 위에서 떨어진 형식의 마법인 것 같죠? 벼락으로. 그리고 초급이에요. 가격을 보면은 균열 벼락 목표 생명력에 50의 전기 피해를 주고 매직카의 그 절반의 피해를 주며 뒤로 순간 이동시킨다. 어썸. 금지된 태양 달인 마법이죠. 거대한 화염굴 날려 충돌시 252의 강력 피해를 준다. 목표들이 화염장 이거 한 손으로 쏘나 보다. 양손 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아, 쏠 수도 있겠다. 이게 분사형이 있으니까. 저항을 감소시킨다. 필살기 같은 거죠. 동상 파열 3초 동안 얇은 얼음층으로 상대를 감싸 생명력과 지구력에 12의 피해를 준다. 초급이고요. 목표가 다른 종류의 서리 마법을 입게 되면은 저주가 폭발하면서 88의 피해를 준다. 복잡하네. 3초 동안 모든 목표를 불태워 12의 피해를 준다. 사망하면은 지면이 불타는 초성 37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 죽이면 연쇄적으로 데미지 넣는 거네. 밀려오는 추위. 생명력과 지구력에 초당 25의 피해를 주며 초당 25에요. 목표에게 6초 얼어붙으며 151의 피해를 준다. 조금만 더 보자. 벼락의 창. 목표 주위를 내리쳐 생명력에 151의 피해를 주고 지구력에는 그 절반의 피해를 준다. 그냥 벼락 공격 아니야? 얼음 수정을 만든다. 주변을 재전환하면은 얼음 수정이 폭파되며 생명력과 지구력 682의 피해를 준다. 엄청 센 거죠. 참고로 달인 폭발 마법인, 달인 화염 파괴 마법인 화염 폭발이 200 정도 줍니다. 두번 써야 되네. 두번 써야 되고 거리가 멀수록 피해 감소된다. 불러서 죽여야 된다. 화염 유성 운석이 떨어져 63의 피해를 주며 운석 거리가 늘어날수록 최대 5배까지 준다. 3배까지 준다고. 굉장히 세죠? 여기까지 보자.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갑니다. 나 머리카락 애매하게 집어서 지금 머리카락 흘러내리고 있어. 자, 기다려봐요. 좋아. 파괴마법이니까 거인한테 시험합니다. 거인 상대로 쓰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오벨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리 와봐. 어떻게 쓸지 정해야 되는데, 우선 컨셉별로 쓰죠. 감전과 벼락. 아, 세개 일단 쓰자. 세 개로 죽입니다. 균열 벼락과 감전상을 일단 쓰자고요. 이러면 이제 구름을 소환하고 뒤로 보내서 계속 구름으로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내 발가락. 떨어 죽는 거 보소. 자, 갑니다. 아, 이게 저기 번개야? 살짝 밀리네. 괜찮은데. 자, 봐봐요. 때릴 때 뒤로 밀어버리고 내가 살짝 빠지면은 안 맞죠? 걸고
때릴 때 밀어버리고 살짝 빠지면 안 맞죠? 야, 어떻게 한대 이거? 안 맞죠? 너무 좋은데? 안 맞죠? 밀어버리는 게 있다니. 저렇게 순간이동해. 그리고 거리가 적당해서 다루기 좋아. 화기모브의 그 문제인 거리 벌리기가 사실상 서리모브를 안 쓰면은 어려웠는데, 이거는. 데미지 근데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이식 들어가네. 이거는. 참, 이거 죽냐, 이걸로? 아, 이게 들어가는 게 안 보일 뿐이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는구나. 초반에 쓰면 괜찮을 것 같아. 번개법사. 자, 여기서 이제. 아, 이렇게 본 다음에 세이브 해버렸네. 금지된 태양과 동상 파열, 드래곤의 이빨. 동상 파열과 밀려오는 추위를 써보죠. 여기 세이브를 해서 다시 보이지 않게 막아버리자. 자, 동상 파열을 걸고 다시 냉기 데미지를 입히면은 냉기 피해가 폭발하면서 데미지를 준다. 동상 피해를 주고요. 동상 피해는 3초 동안 도트지로 들어가고요. 아깝다. 얼음 강선인데 그냥? 아, 너무 이거 약해지게 만드는데 좀 과한데 이거는? 아, 이렇게 걸고 기다리면은 모르겠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밀려오는 추위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동상 파열을 모르겠어. 자, 보적, 금지된 태양, 벼락의 창, 분쇄의 수정, 유성이 있는데 이거 두 개 쓰죠. 재미없어 보이니까. 벼락의 창, 드래곤의 이빨. 자, 드래곤의 이빨을 쓴 다음에 저렇게 들어간다고? 벼락의 창. 벼락의 창이요? 잠깐만요. 벼락의 창. 벼락의 창. 아, 바닥에다 거는 거구나. 이렇게 걸리면. 오우, 야! 방역이네, 그럼? 야, 자꾸 죽고 저래. 자, 다른 놈. 바닥에 써주면은. 아, 딜레이가 좀 심하네. 자, 소비량을 보자. 전문 등급인데 41이야? 어, 쓰레기네요? 자, 잠깐만. 저기 좀 과하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데미지는 더럽게 쓰다. 어, 데미지 진짜 쓰다. 이거 좋네. 어, 좋은 기술이네. 완전 좋은데? 자, 시작을 해볼까, 어디? 나도 맞냐, 이거? 난 안 맞네? 어어어어. 들어와, 어, 들어와. 개사기야. 어쭈? 사라졌는데? 받아가시고요. 가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좋아, 좋아. 개사기야. 비웅이들 다 지금 고통받고 있죠. 야, 날아가는 거 봐. 이거 좋은데? 약간 여차할 때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막상 그냥 한 번에 제압하고 싶을 때는 그냥 강해. 근데 소비량이 좀 많긴 하다. 약간 누남정의 상위호환 같아. 훨씬 상위호환인데 데미지가 훨씬 세니까. 네, 잠깐만. 안 죽었는데 날아간 거야? 아, 죽으면 날아가는구나. 그래야지 하긴.
팝콘 튀기는 거 같지 않습니까? 뻥이요! 예헤이! 자! 유성과 수정 이렇게 하자. 보자고요. 자, 우선 유성과 수정. 아, 너무 눈갱 심해요. 아, 전부 소비량이 100이네요. 자, 유성. 아, 너무 근데 보기 힘들어. 이거 잠깐만 좀 다 치워봐. 아, 유성은 되게 저렴하다. 숙련이네, 심지어. 두 개가 일단은 그거고, 일단 유성부터 써보자, 그러면. 유성이 난 제일 멋있을 것 같은데? 분쇄 수정 양쪽으로 시전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필살기계일 때. 금태 유성 조합. 갑시다. 이게 유성이었냐? 잠깐만. 이게 유성이라고? 어, 그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어, 야, 22인데, 아, 22면 높은 거구나. 화염고 같은 거네? 아, 멀수록 피해 준다 그랬지? 맞아, 맞아. 이렇게? 스닉공수 필요 없네? 점점 줄어드는 거지. 500%에서 줄어들면, 아, 야, 야,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게 진짜. 아, 야, 멈추지 마! 좋아. 어, 야, 데미지 올라가는 폭이 어마어마하네. 견잡일 땐 되게 약하고, 약간 머리에 선빵 치면은 꿀 빠는 그런 류였네. 별로 내 취향만큼은 아니야. 자, 이게 금지된 태양. 금태 조합을 한번 보죠. 드래곤 싸울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움직이잖아요. 금태. 야, 다크소울에서 본 것 같은데? 야, 데미지 왜 이래? 이렇게 하자고요. 이거 양손 씌워도 되잖아. 금태도. 아, 근데 금태 자체가 센 게 아니라 그냥 화염 기술 센데? 너무 센데? 이거랑 같이 맞추니까? 방어력이 마이너스 되나보다. 야, 되게 좋다. 어, 아, 몇 배로 들어가네. 예, 분쇄 수정 보죠. 분쇄 수정을 일단 두 번 써야지 터지고, 거리가 빨간 점이 안 떠요. 써봐. 아하. 다시 써야 터진다고? 아하. 쓰레기 냄새 나죠? 야, 이리 와봐. 궁금한 게 있는데 멀리서 써도 되냐? 아하! 룬이네, 룬마법이네. 달인 룬마법이네. 그래도 보는 게 낫겠죠? 약간 내가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다는 건데. 뻥! 야, 별로 안 좋다. 인정. 금태가 짱인데? 나 금태로 화이트랑 간다. 금태 선빵이 너무 좋아. 딴 걸 다 떠나서. 법사 기술은 약간 그냥 이펙트 화려하고 약 그런 계열이에요. 아, 뭐야, 이거 범위 아니었어? 나 금태 양쪽에 두를래. 금태 양손으로 쓰는 게 더 셀 것 같아. 아, 이거 한 손으로 밖에 시전 안 되네. 잠깐만, 이렇게 해도 셀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다 꺼져! 아! 어디서, 데미지 몇 들어가냐? 아, 보이지가 않네, 약해서. 띠용이라고?
아, 이 딜레이 너무 심하다, 근데, 씨. 소비량은 적은데, 데미지 생각하면은 오히려. 어디 갔냐? 어디 가? 죽었어? 아이씨, 뭐야? 딜레이 좀 봐. 아, 야, 잠깐, 너무, 이거, 잠깐만. 너무, 야, 이거 뭐냐? 풀피지? 풀피가 아니면 맞춰줄 가치가 없어. 어디 갔어? 한방일 리가 없어, 이 데미지인데. 한방이라고? 어, 뭐 이상한데, 딜 들어가는 게. 너무 센데? 야, 야. 팡팡 터지네. 야. 아, 넌 에센셜이냐? 에센셜은 안 날아가는구나. 모드에 따라서 에센셜도 날아가거든요. 뭐 보고 있어? 너무 화려해서 근데 안 보여. 썸네일 각이 안 나와, 오히려. 마다라. 되게 강력하냐. 한 손으로밖에 못 쓰는데 굉장히 세죠? 어디서 이 바꼬맹이. 그만 놀아. 아직 볼 거 많아. 자, 파트 2로 갑니다.